김은혜 대변인입니다. 오늘 구두논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의 잠재적 대권 유자들의 코로나 기성, 국민만 골병 든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 대권 주자들의 코로나 기싸움에 국민만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일이 고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한 대가로 날로 삶은 피폐해져 가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말잔치만 벌이고 있습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들과 기재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이는 난타전은 볼썽사납습니다. 개혁 저항 세력, 자린 고비, 구박이 의아까지 쓰러져가는 국민 앞에서 지금이 내부 저격을 할 때입니까? 국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급 상황에도 중구난방에 뭐 하나 분명해진 게 없습니다. 이익공유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세주자의 기싸움에 국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문재인 정부의 최종 방침인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차기 대권을 향한 각축전으로 정작 필요한 논의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줄곧 밝혀온 것처럼 코로나 사태를 재해, 재난으로 인식한다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갚아줄 근거는 충분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의무화한 헌법정신에 따라서 법제화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 낭비할 것 없이 정부가 바로 행정집행에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국형 뉴딜은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다는 민주당의 버티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코로나 백신 예산을 관철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린, 뉴딜, 재생, 내 편만 살리는 지출 항목만 변경해도 또 불투명하고 반비례적인 예산, 현금 살포에 재정 중독 사업만 구조조정을 해도 수백만의 우리 부모님 그리고 아들, 딸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십, 수백의 살길을 외면하고 어려운 분들 구제할 정책 하나 정리 못하는 문재인 정권은 무슨 염치로 국민 앞에 서시는 겁니까? 국가 운영의 책임을 분담한 분들이 서로의 흠을 찾을 시간이 있으면 재정 추계라도 서둘러 내주십시오. 낯뜨거운 대권 신경전에 국민들은 지쳐갑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한 보상, 국민들에게 행정적 백신을 쥐어주십시오.